있습니까? 네,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도 뭐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수 있겠고요. 또 최근 들어서 건설업 쪽 관련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좀 반영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지만요. 조선주와 건설업 쪽 같은 경우에는 또 유가가 상승했을 때 수혜가 될수 있는 기대감도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 오히려 추가적인 조정 시마다 좀 모아 나가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마지막 종목 하나투어 최근에 주가 하락폭이 깊습니다. 현재 시점에서 우려감이 큰데요. 기다려야 되는 관점, 이유는 좀 어디에 있을까요?